Day 10! 우리 어디 산다고요? 하우스죠. 사실은 뭐 미국에는 하우스 바로 되게 2층 집들이 많아서 그런 곳들을 하우스라고 하고 우리가 사는 아파트들은 apartment이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사는 곳은 하우스, 그쵸?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사는 공간에 대해서 배웠어요. living room도 있었고요, bedroom도 있었고요, bathroom도 있었고요, 다양한 단어들이 있었죠? 자, 그 단어들을 이용해서 한번 pattern 만들어 볼게요. 자, 뭐뭐는 저기에 있어 라고 말할 때 누가 가족 중에 누구 또는 친구들이 야 그거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볼 때 아주 대답할 때 쓰면 좋은 이런 영어 표현이겠죠. 뭐뭐는 저기 있습니다. The is over there. The is over there. 자, 그럼 한번 우리 practice 해볼까요? 대문은 저기 있어. 대문. 대문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G로 시작해요. Gate. 맞아요. 자, 그러면은 대문은 저기 있어. The 대문. Gate is over there. One more time. The 문. Gate is over there.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천천히 해봐요. The gate. 잘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우리 친구들? 계단은 어디 있어요? 계단은 근데 한 one step, two steps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 개, R를 써볼게요. 계단은 저기 있어요. The 계단 stairs are over there. One more time. The stairs are over there. 친구들 혼자서 천천히 같이 할 수 있어요. The stairs are over there. 잘했어요. Over there 할 때 아주 그냥 손을 쫙 뻗어주세요. 기억나게. 자, 그러면은 pattern 4로 바로 가볼게요. 그것은 뭐뭐 위에 있어. 그거 소파 위에 있어. 그거 너 책상 위에 있어. 라고 할 때 아주 잘 쓰이겠죠? 그것은 뭐뭐 위에 있습니다. It's on the... 쉽죠? It's on the...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장 만들어서 해볼까요? 그것은 소파. 소파 위에 있어. 소파를 아주 고급지게 발음하면 돼요. 소파. 자, 그것은 소파 위에 있어. It's on the sofa. It's on the sofa. 친구들 혼자서 그렇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것은 카펫 위에 있어. 카펫. 카펫도 한번 되게 fancy하게 고급지게 한번 발음해보세요. 카펫 말고요. 카펫. 카펫. 혓바닥 뒤로 해서 카펫. 잘했어요. 자, 그거 카펫 위에 있어. It's on the... It's on the... 뭐예요? 카펫. It's on the carpet. 친구들 혼자서 It's... on the carpet. 아주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우스에 대한 pattern 3 and 4였습니다. 아주 생활에서 많이 많이 쓰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번에 봐요. Goodbye!